인천 영종도의 한 공사 현장. 가림막 한쪽이 뜯기면서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겁니다. 가림막이 길가에 세워진 펜스 위로 떨어지면서 큰 구멍이 생겼는데 당시 충격을 보여줍니다. 인천 동구의 한 대로변. 건물 옆에 서 있는 나무가 길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역시 바람에 쓰러진 건데 조금 더 바람이 불면 인도로 넘어갈 상황입니다. 호우특보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뿌리가 드러났고 강풍까지 불자 이렇게 기울어진 겁니다. 어제 비바람이 많이 쳐서 아무래도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나무가 쓰러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6일 새벽 인천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계양구에선 나무가 쓰러지면서 빌라를 덮쳤고 미추홀구에선 빌라 외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미추홀구의 한 공사 현장에선 가림막이 떨어지고 강화군에선 주택 창문이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로 접수된 피해 신고만 52건에 달합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실시간 재난방송을 잘 청취하시고 다시 한번 집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서해중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연평도와 백령도 등 주요 섬으로 가는 뱃길이 통제됐습니다. 다행히 인천에 내렸던 호우와 강풍특보는 6일 오후 1시를기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말쯤 다시 시작될 걸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인천 뉴스 연구입니다.